오늘 창세기 19장은 뭐 워낙 잘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는 대충 지금 머릿속에 또 기억하고 담고 있을 겁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함으로 시작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니 뭐 그거야 하도 그 죄악이 관영된 도시에서 아닐까? 어떤 죄야?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렇게 이해를 갖기가 쉽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여기에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기록상 사실이지만 그만큼 문란했던 도시인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음행이 이 도시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쪽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끌고 가질 않아요.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자막으로 좀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두 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거기서 좀 끊읍시다. 소돔에 대한 죄악의 그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소개하죠. 교만함, 또 풍족함,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태평함, 나태함이라는 말이죠.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뜻밖의 주제가 등장을 하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다 같이 시작.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죄악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주제로 멸망의 원인을 성경 기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4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건 뭐에 대한 결여죠?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였던 이웃사랑에 대한 결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주석가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애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주제가 이 19장 안에 담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9장 1절을 좀 참고 구절로 한번 확인합시다. 19장 아브람과 그런 약조 끝에 아브람을 떠난 천사들이 드디어 소돔성에 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죠? 네,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공부할 때 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두 종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재판관이거나 법관을 얘기하는 거죠. 재판관이거나 두 번째는 그 마을의 최고의 유지. 이 정도 신분의 사람만 성문에 앉아 있다는 관용적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 아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잘 나가는 인물이 누구란 얘기예요? 이방 땅에서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롯이란 얘기입니다. 외지인이 어느 공동체에 후에 들어가서 이 정도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남자들은 더 피부로 절실히 느끼겠지만 얼마나 치열한 삶이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치열한 삶이었을 거예요. 정말
할진 못할지 갈 것 없이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이라면 우리네 말로 물불을 안 가리고 살았을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래서 우리 흔히 그 병법의 용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은 없대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라는 말은 있다 그래요. 백전 백승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무서운 인간입니다. 100번의 승리를 위해서 별짓을 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롯은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 지역에서 최고의 유지나 복관쯤 지위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공했죠. 굉장히 성공을 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3장 공부할 때 살펴보았듯이 유난히 이 롯에 대해서 베드로가 많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평가는 어땠나요? 롯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후하지 않았어요. 그 의로운 롯이 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상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행복하지 않았죠. 벌어보고 쌓아보고 모아두면 자기가 추구하던 행복이 이상향의 일생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도성의 악한 모습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쫓았던 인생의 성공은 하나의 모조품이었고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런 롯이에요. 자, 특별히 유대인들이라면 히브리인들이라면 이렇게 두 천사가 방문을 했을 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방문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고을에 또는 이런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돌아다니거나 잠잘 자리가 없으면 공동의 수치로 알았어요. 제일 유지인 롯이 당연히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유숙을 시키려고 하니까 밤중쯤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집안에 나그네가 들어온 걸 보고 난리가 났어요. 문을 두드리고 내놓으라고. 마을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6절.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16장을 인용구절로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무슨 죄가 있었어요? 나그네를 옳게 대접하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이웃사랑을 옳게 하지 않은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8절 한번 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제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적으로. 이게 딸들의 무슨 이웃집 아저씨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 보면 늘 진짜 세상 망할 세상이었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렵니까? 아무
아무리 망할 세상이 됐다 해도 아버지가 딸들을 이렇게 내몰 의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첫째는 문맥에서 봐야 되고 둘째는 그 문자를 넘어서 항상 하나님의 뭘 보라고요? 표정을 보라고요. 표정. 예를 하나 드려보죠. 빚쟁이가 왔어요. 빚달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참 그거 사람이 당할 짓이 못됩니다. 아주 악한 고리대금업자가 와서 지금 당장 저녁 먹을 것도 없는데 딱지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별별 악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화가 나고 악에 받치면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차라리 우리 애들 입은 옷까지 다 벗겨가라. 그러면 우리 애들 입은 옷까지 다 벗겨가라는 얘기일까요?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 소리죠. 예, 그렇게 문학적인 또는 그 시대적 관용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딸들을 내줄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문 밖에서 대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면서 요구하는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 사회의 타락성을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집안에는 누가 보호되어 있죠? 나그네가 보호되어 있어요. 그리고 밖에 대문을 두드리는 무리는 대문을 두드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뭘 못 보게 됩니까? 눈을 못 보게 돼요. 하루아침에 눈먼 도시가 되는 거죠. 영화 제목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적 영적인 어두움을 그대로 하나의 그림처럼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눈먼 도시가 됩니다. 캄캄한 도시가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도시가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도시들의 성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눈은 번쩍 뜨고 있는데 볼 것도 많은 도시인데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조치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가를 이제 잘 보십시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얘기하겠죠?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을 이제 유황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롯과 함께한 공동체를 성 밖으로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요. 신약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말하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불러냄을 입은 자.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천사가 이제 멸망을 확정짓습니다. 이 도성에 대한 죄악을 확인하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예,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혼할 사위라는 것은 정혼한 관계란 뜻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정혼하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아직 뭐만 남긴 거죠? 결혼식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걸쳐 결혼을 두 번 하죠. 아, 결혼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식을 두 번 하죠. 정혼은 신부 집에서 하고 메인 이벤트,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는 첫 번째 정혼식입니까? 두 번째 결혼식입니까? 두 번째 결혼식인 거예요. 신랑 집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롯의 두 딸들과 결혼할 이 사위들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부요, 한 가족입니다. 사위들만 등장하는 것은 사실상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통해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을 다 끌어내라. 그랬더니 사위들이 그 집안 제사장격인 롯의 메시지를 듣고 나타낸 반응,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작게, 또 실질적인 직역을 하자면 먼지처럼 털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고, 예, 예수 믿어야 된다. 예, 교회 나가야 된다. 아, 어머니나 나가세요. 아예 아버지나 나가세요. 어머니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광명천지에 무슨 촌스럽게 교회를 나가요.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여기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먼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먼지처럼. 풀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동틀 때에, 지금부터 이 해에 시간적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15절은 언제입니까? 동이 틀 때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언제일까요? 이른 아침 또는 새벽이에요. 굉장히 이른 아침이에요. 동이 틀 때니까. 자,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롯과 그 가족들보다 더 급한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 그죠? 오히려 롯과 그 가족들은 왠지 좀 느긋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심판의 그 돌연성과 긴박성에 대해서 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확히 계획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다급하고 급했을까요? 계속 잡아 끕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나와라. 빨리 피해라. 자, 그런데 15절을 잘 보세요. 동틀 때에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뭐하며? 지체하며. 롯이 지금도 뭔가 미련이 남았어요. 쉽게 못 떠나요. 이 도시의 매력에 롯이 쉽게 못 떠나요. 뭔가 끈적거리는 어떤 연민이든지 뭔가 아직 있어요. 이 도시에 대해서, 삶의 터전에 대해서, 그 달콤함에 대해서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드디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결국 성 밖에도 롯이 나온 겁니까? 이끌려 나온 겁니까? 예, 손에 붙잡혀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아, 구원은 1서부터 100까지가 주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동하고 눈물이 나고 돌이킬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면 정신이 안 드는 존재예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아 뜨거워해야 놀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 뜨거워해야 정신이 나요. 아 뜨거워해야 그렇기까지는 우린 절대 그거를 못 놔요. 손 떼지 못해요. 지체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집요하고 치밀한 인간과 하나님의 신랑이가 적나라하게 소개돼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17절. 성 밖으로 이끌림 받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자, 여러분 17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끌려 낸 그 롯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뭐 하지 말라. 17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기 돌아보거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거기 집중하지 마라.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살던 삶의 자리에 시각적으로라도 돌아보아서 쳐다보아서 집중하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 히브리서 3장을 공부하면서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또 다른 동의어가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오래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유는 왜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소명을 받은 존재고 부름을 받은 존재고 이 땅에선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현주소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에 재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영원한 본적, 돌아갈 곳은 본향이 위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나라 범주에서 점점 시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할까? 자, 보십시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롯이 소심하거나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두려움을 빙자해서 핑계로 자기가 그렇게 온 인생을 파묻고 먹고 살고 일구어 놓았던 그 땅이 설마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이렇게 대는 겁니다. 도저히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 중간 지점쯤 타협을 요청합니다. 자, 거기가 소알이라는 데예요. 20절 다 같이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여기가 소알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집요한 이끌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결국 순간순간 그 여지를 치고 들어와서 자꾸 타협을 이루어내요. 하나님, 내가 뭐 안 떠나겠다는 건 아니고요. 가긴 가는데, 어우, 저기까지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일단, 이 중간 지점에 임시로 몸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한 대 주워 박았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질기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요.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들어주세요. 아 그래? 알았다.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저 다 속아주세요. 궁극적인 목적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속아주시고 다 들어주세요. 그 사이를 무지한 인생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든지 지척거려요. 롯의 행보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 롯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무슨 약속까지 하냐면 이 택한 백성이기에 그래 막 그 정도 좋다. 우선 네가 그 성읍을 떠난 것만으로도 내가 참 감격스럽다. 사실 누가 잡아 끌어놓고 하나님이 하셔놓고 이끌려 나온 롯을 그냥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네가 여기 완전히 피할 때까지 내가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약속을 했어요. 아주 심판에 대해서 겹겹이 약속을 했어요. 너는 머리털럭 하나도 건들 수 없도록 내가 하여간 완전히 조치하마. 자, 그리고 이제 23절을 볼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뭐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자, 아까는 언제 출발했나요? 해 뜰 때 출발했어요.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새벽. 새벽. 근데 여기 해가 돋았다는 건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예? 여기서 해가 돋았다는 말은 무슨 아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오를 얘기합니다. 해가 중천에 뜬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앞을 잠깐 보십시다. 롯이 소알에 들어와서야 뭐가 시작이 됩니까? 심판이 시작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노정에 길로 오는 과정에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롯이 일단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한 그 소알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걸 보고서야 하나님이 뭘 시작하세요? 심판을 시작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내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롯의 아내를 좀 보십시다.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어요. 26절 다 같이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그럼 앞을 보십시다. 롯의 아내는 소알까지 왔나요? 못 왔나요? 제 질문이 틀렸어요. 소알까지 왔나요? 못 왔나요? 라고 질문을 했죠. 안 온 겁니다. 못 온 게 아니라 안 온 거예요. 롯은 이미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에 들어왔어요. 소알까지. 그리고 심판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길 중간에서 지척거린 겁니다. 아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은 무슨 뜻이었다고요?
네 살던 삶의 자리에 다시는 집중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롯의 아내가 그만 중간에 소알까지 들어오질 못한 게 아니라 안고 길 중간에서 머물러 서 있다가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면 롯의 아내는 소알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없었다? 충분히 있었죠. 그러니까 못 온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안 온 거예요. 왜? 옛 삶의 집착이 살아나서 뒤를 돌아본 겁니다. 단순히 몸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지향하던 삶의 가치관을 뒤돌아보았다는 말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길 중간에 멈춰 서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온 게 어떻게 확실하냐? 나머지 가족들은 소알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게 아니라 안 온 겁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희한하다. 뭐가 희한할까요? 어떻게 부부가 그럴까? 한 사람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봄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생각에 롯이 훨씬 낫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롯과 그의 아내는 50보 100보도 아니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롯은 지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소알까지 인도한 것은, 보호하신 것은 철저히 누구의 주권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권하심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의 한 몸을 섞어 살고 자녀까지 낳은 아내는 오다가 중간에 지체하면서 돌아보다가 옛 삶에 시선을 돌리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유명한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게 뭘까? 우리는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다 같이 여세요. 자막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자 20절부터 좀 보십시다. 20절 바리새인들이 뭐에 대해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을 해요.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한 것이 아니요. 21절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요 부분을 이미 뭐 한 두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대화법 가운데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서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화자의 중심이 중앙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 서 있겠죠. 그러면 그 중앙에는 지금 누가 서 있죠? 예, 이 화자인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 이 말은 in your heart이 아니에요. Among you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둘러선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떻게 확대 해석이 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절,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뭘 설명하는 거죠? 돌연성. 여러분, 그 번개가 칠 때 이렇게 치는 거 봤어요? 원, 투, 쓰리, 레디 하고 번개 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치고 나서 우린 그때야 우르릉 꽝 소리를 한 2, 3초 있다가 듣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연적으로 임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잘 보세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28절부터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다같이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33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를 설명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 주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네요. 첫째는 돌연성.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 예수님도 내가 언제 오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날을 결정하는 분은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설명하죠? 한 사람을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이건 무슨 교리입니까? 선택의 교리예요. 롯의 아내는 버림을 당했어요. 자기의 죄로. 그런데 롯은 그러면 좀 잘나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성경이 그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9장으로 마지막 다시 한번 봅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찾으세요.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롯이 구원받은 이유인데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면 아들은 저절로 구원받나? 여기는 부자지간도 아닌데 조카 사이인데 하물며 부자지간은 좀 더 셀 거 아닌가? 이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생략된 의미가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뭘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씨!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 아니에요. 네 몸에서 날 자라야 씨라 칭하리라.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롯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유. 돌연성과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마땅히 버림받은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그 이야기를 가장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이 롯의 아내와 롯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롯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경이로움입니까? 우리도 그 롯의 아내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요. 롯의 아내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우리의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옛사람의 모습은 죽어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이 도시가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창세기 13장서부터 무슨 얘기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열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주하는 이 도성은 소돔과 고모라 뺨칠 만한 도성이에요. 여기 길을 잃어버린 눈먼 도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더듬는 수많은 청춘들, 수많은 인생들이 구정물을 토해내며 소돔과 고모라를 계속 심화시키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분의 나라는 수많은 조짐과 징조와 예고를 통해서 어느 날 돌연적으로 임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에 시선을 떼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몇 분하고 그 재심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요즘 한창 영화가에서 상영하는 내용인데, 그 재심이라는 영화는 실화, 약촌 오골이 운전기사분 살인사건을 다룬 실화입니다. 그 강하늘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청년이 그 기술공무원 고시생이었어요. 그 밤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서 살인 혐의를 입고 실제 복역을 하게 됩니다. 누명을 씌운 거죠, 경찰관들이. 10년 복역을 하고 나오니까 세월도 가고 청춘은 망가졌어요. 그 억울한 시간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거대한 구조적 악을 봤어요. 야, 그 경찰 범법자들은 그래도 일말의 불안감, 이게 나쁜 짓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범법자들은. 그런데 경찰관들은 떳떳한 신분으로 무감각하게 거침없이 탐욕에 붙잡혀서 이익에 붙들려서
무고한 사람들 고민하고 거짓 증인을 받아내고 사건을 조작하여 만들어갑니다. 범인을 잡았는데도 범인을 코너로 몰아넣죠. 넌 범인 아니야. 그 한마디에 걔는 범인이 아닌 거예요. 자백을 했는데도. 근데 실제 박준영이라는 그 인권 변호사가 이 사람은 맨날 무슨 노동자들 변호하다가 그러니까 밥벌이도 못하는 거예요. 박봉에 많은 빚에 가정도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가난한 변호사예요. 거대한 로펌에 유혹을 받죠. 그런데 이 현우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풀려나온 얘가 이 박준영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 어느 철공소 같은 공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정말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해요. 그리고 하루 일당을 받습니다. 꼬질꼬질한 땀내나는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두 장. 그러니까 한 몇만 몇천 원쯤 되는 것 같아요. 일당을 받고 그 봉투째 이 박준영 변호사한테 내 사건,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면서 봉투를 내밀면서 하는 말이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그래요.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다가 계속 이 변호사는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험도 만나고 그때 거대 로펌 오너가 그렇게 허기가 가득한 얼굴로 꼬질꼬질한 채 그 돈도 안 되는 사건을 쫓아다니는 후배를 딱히 여겨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친구를 불러세워요. 우리 회사에서 나랑 정식으로 일하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거대 로펌에 들어가는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 계단에 내려가다가 돌아서서 그 로펌 오너에게 가슴에 품고 다녔던 그 누명을 씌웠던 청년이 건네준 전재산 봉투를 꺼내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수임료로 전재산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흠칫 뒤로 물러서죠. 나는 수임료로 전재산을 받았습니다. 그건 몇만 원밖에 안 돼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남아요. 과연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서 그런 가치를 탈색시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겨운 싸움 같아요. 결국은 모든 진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헝클어졌던 여러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끝까지 침묵하지 않았던 그리고 끝까지 거대한 불의한 조직 앞에 포기하지 않았던 한 지푸라기 같은 변호사 한 사람의 수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우리가 이 눈먼 도시에 살면서 결국 우리 성도들은 롯의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이 징그러운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러가시면서 손을 잡고 걸어가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를 구원해내시고 역사 앞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모델로 우뚝 세워놓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끈질김, 사랑의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인생의 회한들을 다 쏟아놓고 간절히 그 제목 붙들고 부르짖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